네, 제 옆에 무삭제 박사님,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국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민노총 얘기 좀 먼저 할까요? 아, 네. 아, 그거죠. 오우, 그 뭐 수백 명이 가고 뭐 에어매트리스 깔고 드디어 국정원이 나섰어, 전면에 그냥. 어? 예, 참. 이거 이게 없죠? 시기가 거꾸로 가나? 이제 공안통치라고 이제 지금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딱 그 시점에 그러니까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네. 89년도에 노태우가 3.1절 경축사부터 시작을 해서 좌파 네. 척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부터 8, 9학번들이 네. 매우 고생을 많이 해요. 진짜 대학교가. 왜냐하면 탄압이 너무 격하니까 88년도만 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 첫 학번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환경에서 네. 소위 군사독재, 그다음에 전두환, 이순자 어떤 과거 세력, 군사독재 세력들 갖다가 척결한다 이런 운동들이 네. 대중적 지지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죠. 89년도부터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좌경 용공으로 몰려서 감옥도 들어가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1990년 네. 2월 민주당 합당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아, 3당 합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정치 지형이 보수화되는 완벽하게 보수화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즐거웠던 재밌었던 응팔이 있다고 하면 네. 매우 고통스럽고 트라우마 같은 응팔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공안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짐이 통하지 않을 건데, 시대가 그건 1989년도 상황이고 예. 지금 2023년입니다. 네. 아니 북한이란 나라랑 우리란 나라랑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고 도덕적으로도 전혀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정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기획이라면 멍청한 기획이다. 기획이 된 것 같아요. 여러 제주도 진보당 네. 제주 뭐 여러 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 뭐랄까 정부 차원의 기획인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끝나면 이제 내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경찰로. 그래서 이거 캐비넷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건지.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전국적으로 간첩들이 네. 난동을 부릴 수 있어. 그러니 우리의 수사권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소위 부처 이기주의인 건지 네. 아니면 다시 검찰들이 하는 행태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정치 방식, 공안몰이 네. 방식을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권, 그다음에 감사원의 조사권 플러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시민사회를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저는 그게 뭔지 검찰 모르겠어요. 검찰 출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이제 처음에 간 사람 같은 경우는 날라갔죠. 날라갔죠. 두 번째 저 누군지 기억나는데. 두 번째도 또 검사 출신이. 예, 아주 좀 거기도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에 저는 그 정도의 기획이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땐. 아니 대명천지에 간첩단이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를 엎을 수 있다? 아 이런 사고 방식을 숫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얘기 갖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 미친놈아 조용히 해 이러고 말 그렇지. 시대인데 누가 와서 아니 아저씨 저 말이죠 북한에서 왔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이래 봅시다 그러고 완전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너 미쳤니 그러지다. 저리가 앞으로 너 숫자로 오지도 마 이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 우리가 왜 북한이 지령을 내리는 대로 사회를 변혁시켜요. 당장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지금 30% 후반, 40% 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직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지령을 받아야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체제를 전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아니 체제를 전복한 게 아니라 국민이 촛불로 잘못된 위정자를 탄핵을 해서 다시 선거라고 하는 아주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고 네. 또 5년을 잘 통치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네. 아주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 왔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네. 대통령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민주적인 사회에서 뭐 속으로는 화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야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체제 전복할 게 뭐가 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정당들 또는 국민들이 아, 이 인간 안 되겠는데 이 세력 안 되겠는데 시키면 뭐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표로 응징할 거라 표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는데 또 총선도 있고 근데 왜 굳이 하필이면 말도 안 되게 이런 짓거리를 아, 그 상상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탄핵당할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올까 봐.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짓거리를 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욕을 할 수도 없고 아. 네.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네. 얘기 들어보니까 또 뭐 2016년에 인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민노총 간부 뭐 그 이 사건을 인지한 게요. 지금 기사는 그래요. 뭐 사건 이름도 없어요. 지금 네, 한 명 미행했다 그러고. 네, 채널 A에서 나 기사로 뜬 건데. 어... 그래서 2016 인지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2018년도에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냥 상부에서 막았대요. 누가? 모르죠, 뭐 일단.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를 왜 하느냐. 그럼 제가 볼 때 서훈 그 당시 국정원장이 아마 상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한다면. 또 그 혐의 추가되고 수사밖에 안 돼. 유사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에 윤 정부가 등장한 2022년부터겠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다면 2016년도에 인지한 사람이 누군지 그때부터 문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인지했으면. 수사했어야지. 수사했었어야죠. 안한. 근데 2018년도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수사를 종결시켰다? 그렇지 않은 수사 안 했겠죠. 인지만 하고 제가 볼 땐. 인지라고 하는 게 모르니까 그런 거죠. 쟤들이 만난 것 같긴 한데 왜 만난 거지? 그냥 지나가다 만났나 우연히. 아니 요즘은 뭐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니까. 그렇죠. 가다 보면 얼굴 볼 수도 있고 어? 한국말 하네? 말 이상한데? 아니 가까운 단둥만 가더라도요. 그럼요. 거의 그 철교 건너가면 북한이에요, 바로. 아, 내 눈으로 보여. 저도 거기 그때 가봤었어요. 그래.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요, 예. 신으려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아, 많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여행 많이 갑니까? 옛날에 진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못 갔지만 지금 뭐 웬만하면 돈 좀 모아서 또 돈 좀 모은다면 또 이상 옛날 사람이 모았네.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공수사할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대공수사가 여전히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발상을 가지고 누군가 만났다. 그럼 만났으면 쟤네들은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접선을 했을 거야. 좀 무슨 난수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난수표까지 나와요? 아, 예, 그렇잖아요. 난수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뭐 그러니까 전직 국회 보좌관이 정확히 보좌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좌관이래요. 보좌관이 뭐 난수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말은 그런데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좀 있으면 과거같이 무슨 일망타진해갖고 뭐 수계 뭐 그 뜨겠네. 최근에 자아요. 저기 월간조선인가요? 어디 주간조선. 어디? 주간조선. 아니요, 제가 지금 이거 봤는데 이게 주간조선일 겁니다. 주간조선입니까? 이게? 네네네. 아니 월간조선이 월간조선. 아, 월간조선이 원래 그런 기획기사 많이 써. 네, 월간조선 제주간첩단 히읗 수신 대남 지령문 본의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 지령문들이 쭉 나와요. 나와요. 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 이 지령문이 사실이라면 진짜 옛날 사람들이 그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전혀 현실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대중조직의 변화 발전,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의 변화 발전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게 예를 들면 몇몇 과거에 뭐 운동권 출신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끌어가던 시대를 지나서. 아,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오히려 제대로 못하면 문제 제기하고 시민단체들 자체가 계속 변해가는 양상인데 이런 시민단체 또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인 거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 아주 옛날 과거의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옛날 과거의 조직은 의미가 분명히 있었죠. 저희 노동운동 자체가 노조를 만들지 못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네.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할 때 네.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소위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이익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었고 네. 그런 성과 때문에 소위 임금과 근로환경과 그다음에 기업 내 잘못된 지배구조들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네. 이것이 성장하면서 소위 일부
대기업 노조나 이런 것에 이제 자기의 이제 기업 이기주의, 기업 노조 네.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그것들은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을 거의 좌파, 그러니까 민주노총 곧 좌파, 좌파는 친북, 친북은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꼭꼭 갖다 붙이는 게 친민주라고 갖다 붙이는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커니즘이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해묵은. 그리고 6.25 전쟁이 있고 그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또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썼던 프레임이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질곡으로 만들었고 말이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념, 그러니까 사상의 사유 방식을 갖다가 딱 억제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너는 이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넌 빨갱이야. 그러니까. 너는 북한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그럼요. 철저히 보장하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미국 되게 매우 좋아하잖아요. 미국 좋아하죠. 아, 헌법에 미국 헌법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라니까요. 표현의 자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핵심적으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 사회라고 하는 건 네. 또 기독교 안 믿으면 안 돼. 이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다른 걸 믿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유의 세계를 깨기 위해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 했던 헌법의 내용이 그건데 아니 우리 사회가 지금 21세기 개명천지에 갑자기 간첩단이 뭐 전국적으로 깔려 있다고 해서 근데 기사가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요. 네. 저기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예요. 네. 나라 넘어갈 뻔했다. 허허, 참. 이게 정부 고위 관계자 발입니다. 검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아니, 이재명 당대표 지금 60명이 수사를 하잖아요. 나라가 넘어갈 뻔한 사건이면 제가 볼 때 수백 명 투여해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간첩단 사건 수사 전국으로 확대 양상. 그래서 막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서울, 창원, 제주, 남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서울 그다음에 남원인가요? 어딘가요? 네. 광주인가요? 여기는 예. 창원에서 옮겨온 사람이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전국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냥 그 그림 딱 만들어서 조직표 만들어서 다 갖다 그냥 꼬아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고문하고 맞아요. 고문해서 야 이거 맞지? 맞잖아 한 번. 불어? 안 불어? 사인식. 안 불으면 물고문하고 거꾸로 세우고 통닭 돌리고 그래서 그 만든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내무부 장관 딱 나와가지고 간첩사 사건 딱 발표하고 그러면서 공화몰이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야당 노래들도 의심스러워 연결돼 있다 조용해야 돼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사회 특히 이 진보진영 단체 난 야당을 갖다 옥죄해 왔던 방식인데 참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이 보낸 국정원 기조실장 네. 검찰 출신이라고 얘기했던 예. 그다음에 그 내부의 대공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면 과거부터 전가의 부도처럼 휘둘렀던 거였었고 예. 예. 그걸 통해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맞아요. 국정원 조직이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캐비넷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그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사건 인양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연속성이 있는 거죠. 작년에 소위 한 3, 4개월 동안 20%대 중반 지지율로 아주 허덕이면서 야, 이거 미래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화물연대 소위 윤송 거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 지지율이 오르고 나니 그다음에 갔던 게 시민 민주노총 시민단체 갔었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간첩단 사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의 공안몰이 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층 또는 중도층의 위협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매우 싫어하고 그렇죠. 북한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러면 우리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경제 위기가 결합되게 되면 네. 매우 위태롭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적을 누구로 생각할 수 있느냐? 소위 체제 전복을 노리는 좌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층들은 이런
공안 몰이 속에서 네. 끊임없이 보수 정당들을 지지하는 자양분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기획 의도 자체가 아주 구태적인 방식 그리고 아주 반인권적인 방식인 거죠. 전 이것도 매우 문제가 많은 게 이 집단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그 주민들 열몇 명을 살인했던 사람 그 돌려보내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반인권적이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하나, 압수수색 영장 하나 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데려가고 반인권적으로 난리를 치고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구속 영장도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저런 식의 행위를 하고 지금 네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계속 압수수색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자기들이 지난 여름에 했던 거잖아요. 지난 여름에 전정부 작살내려고 시작했던. 근데 그 한 명을 보낸, 그러니까 두 명이었죠? 두 명을 보낸, 왜 눈을 가렸느니 난리를 치고, 이놈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 난리를 치더니 매우 반인권적이라고 북한 주민 열몇 명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인권의 가치를 대단히 높게 얘기하더니 지금 하는 애들 우리 국민, 북한 국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것이 인권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인권을 지켜야 되는데 또 압수수색 과정을 보게 되면 저게 인권 국가인가? 저게 인권 공권력인가? 완전 반인권적인 행태인 거죠. 민주노총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은 무조건 잡아넣어야 돼. 국민들이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메틸스 몇 가는 거예요? 왜 메틸스 몇 가나요? 떨어져. 아니 뭐 죄를, 그러니까 저 사람도 간첩일 거야. 간첩이니까 내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저로 떨어질지도 몰라. 이게 말이 돼요? 조작된 프레임인데 왜 그러시지 그래요? 저 북한 공작원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 2023년도 대명천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국가 권력이 이게 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켜봐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간첩산 사건은 다 예를 들면 조작이었고 거짓이었고 거의 90% 이상이 무죄로 답했다. 거의 무죄입니다. 그리고 국가법상은 거의 사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것을 국가법으로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저는 아마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여튼 그 재판 과정 전에 이렇게 터트려갖고 말이지. 공안몰이하고 자기 정권 유지하고 다 타자화시키고. 그러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방식이고 아주 편한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짜 인권이 유린당하는 거,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이고요. 사상의 자유가 예를 들면 왜곡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저거 얘기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 뭐야 아랍에미리트가 사고 친 거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란에서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조치했어요. 당연히 하겠죠.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으로 규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랑 비밀 군사 협정을 맺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 개입하는 그 아크 부대라고 하는 사람 특전 부대인데 여기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 개입해서 교전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 부대에 가서 비밀 군사협정을 알고 있는 군 통수권자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들은 이란하고 싸우려고 온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위험한 발언입니까? 제가 볼 땐 이 아크부대 원들의 이 소위 생명의 문제,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의 문제. 이란 교민들만 많습니까 지금? 뭐 이란에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랍에미리트도 분명 있기 때문에 또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2 중동의 법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 바로 그 현장 가기 전에 뭐 40조 원 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잖아요. 제2의 중동의 붐. MOU 맺었다고. MOU 맺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제2의 중동의 붐을 일으킵니까? 어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초췌하고 있고 소위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이해가 도대체가 왜 이러지? 대통령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냥 그 병장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가우 세우고 예. 야, 아크 부대 내가 왔어. 알지? 니네들 임무가 뭔지.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야, 비밀협정이 맺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너희들 잘 싸워야 돼. 전쟁이 나면 전쟁이 안 나는 게 좋겠지만 전쟁이 나면 너희들은 열심히 싸워야 돼. 적이 누군지 알지? 우리가 비밀협정 맺었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까? 비밀협정이에요. 비밀군사협정이죠.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저 이명박 때 그걸 맺어서 원전 수주하려고 아마 프랑스랑 원전 수주하다가 그거 협정해 준 건데 그래서 우리 거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임종석 씨가 급거 날라가가지고 그거 다 무마하고 돌아온 건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아니 왜냐면 비밀 군사협정을 어떻게 예를 들면 국회 동의 없이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나중에 알려지면 맺으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그게 독재인 거고 예를 들면 그게 의회를 갖다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정치 방식인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 가지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생명이 작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고요. 난 더 웃긴 건 야,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인간들이 장병들을 격려하려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장병을 격려한 게 아니라 장병을 사주를 좀 더 모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 중동의 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네. MOU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절반도 거의 안 되는 네. 상황인데, 딱 박근혜 정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란 가서 MOU 맺어왔어요. 그때가 42조예요. 네. 그때 똑같아요. 제2의 중동의 붐. 근데 거기 결론적으로 42조인가 MOU 맺었는데 네. 6조? 한 600억 정도만 체결이 됐어요. 본 체결이. 네. 그런데 가가지고 다시 또 이란을 작살내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자료를 다 자료 줄 거 아닙니까? 네. 중동 관련해서 우리가 가서 어떤 MOU를 맺어왔는지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모르겠다. 하여튼 뭐 안 보나요? 그 보고도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참모들도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실드를 안 쳤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교의 외자도 몰라요. 저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저 이란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 저거는. 아 심각한 발언 정도가 아니라 저희 중동 지역 내부에 엄청난 균열들을 만들어내고 갈등들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다른 나라 이상한 데서 오는 대통령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외교적으로 서로 무마하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걸려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우리 네. 그 석유 결제 대금 80억이 달러인가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뭐 저기 정규모 돼요. 네, 네. 7조가 8조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더 가슴이 아픈 건 이태원 참사. 아 거기 다섯 분이 돌아가셨죠.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해외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이런 국민들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테헤란로 서울로.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로 소위 그 국교를 맺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일쇼크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석유 대주고 나름대로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이란이 핵 개발한다라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위 북한하고 연동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그렇게 예를 들면 매우 좋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래도 전 역사를 따지고 보면 짧은 역사인 것이고 전체적인 역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속에서 존재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외교를 전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안에 있으면 또 안에서 사고. 아니, 안에서 그냥 대통령 그 관저에서 그냥 이게 누구 불러서 저녁 먹고 술 먹고 빼빼나. 아유,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엄청난 일만 만들어내,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다 예를 들면 또 할 겁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외교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문제 관련해서 야, 우리, 나 니네 당대 뭐 단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게 그냥 한일한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외교 능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소위 경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대외 신인도 또는 우리의 도덕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위기 속에서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리더십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잖아요, 하나하나. 대표님 매번 하나하나가 아니고 매번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아, 저는... 근데 그 저 보이기 좋아하는 그 여자가 바로 옆에 있으니 나가자고 계속 그러겠지 뭐. 다보스 포럼 또 왜 가? 아, 뭐. 아니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이번 아니 못 가는데 아무튼 다보스 포럼도 9년 만에 갔다면서요 대통령이. 그게 전 세계 갑부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이 완전 변질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하고 영국 그 G7 중에서 한 군데 독일에 그것도. 총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 하나만 갔어요. 다 거부했다고 다보스 포럼이 이게 완전히 그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제가 재벌들이 또... 세계 초갑부들이 모이는 데거든 거기가. 그럼요. 오히려 우리 세계를 두 개로 양분해내는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가서 뭐 데인데. 그린피스가 항의하고 시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 하여튼 진짜 좀 나가지 좀 마세요. 좀 아 그냥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그냥 누굴 불러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위리한 치를 해야 되나요? 네. 아유, 그냥. 거기서 그냥 국내 정치나 하세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아, 그 매번 보면 즐겁지 않은 뉴스만 아유, 얘기를 해야 돼서 짜증나. 돌겠어, 정말. 아침에 상쾌한 뉴스도 네, 가지고 아유.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올해 안에 이제 뭐 상쾌한 뉴스. 김용민 목사님이 네.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만약에 제가 안 되면 김용민 목사님 제가 한번 그냥 술을 억지로라도 먹일 겁니다. 목사님한테가.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서울의 소리 지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